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9주차에서 14주차 기말시험 대체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지난 6주간 배운 내용의 습득 및 이해 정도를 확인한다입니다. 목차입니다. 적분, 삼각함수 적분,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분 파트입니다. 적분의 의미 및 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 정적분과 부정적분, 적분 성질, 적분 공식 등을 이 파트에서 다루겠습니다. 먼저 적분의 의미입니다.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와 그 구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 그리고 도함수를 다시 원래 함수로 되돌리는 것, 이두 가지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적분과 미분 사이 관계를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가 도함수로 되는 과정을 미분이라고 하고 이것을 되돌리는 과정을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정적분은 양과 관련된 정적분과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살펴볼 건데, 먼저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함수 f(x)의 부정적분은 미분을 하여 f(x)가 되는 함수입니다. 미분을 하여 f(x)가 되는 함수들 모두가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부정적분에는 상수 c가 붙습니다. f(x)의 부정적분 기호는 1, 이것과 같습니다. 대문자 f'x는 fx, 대문자 fx는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정적분입니다. 닫힌 구간에서의 함수 그래프나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계산입니다. 부정적분과 달리 적분 상수가 없음이 특징이고요. 정적분 표현은 요거와 같습니다. 이제 정적분에서 배웠던 리만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정적분은 함수의 곡선 아래 넓이를 나타내고 리만합은 그러한 넓이를 근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정적분의 정확한 값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극한입니다. 정의에 따르면 정적분은 리만합의 극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한에 취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상합과 합인데 리만합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상합이고, 이게 상합이고, 이게 합입니다. 그래서 이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관계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건 뒤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다루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분의 성질입니다. 적분의 성질을 이렇게 세 개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지금 요 보시는 요 적분의 성질은 요 정적분에 관한 적분의 성질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적분 공식입니다. 오른쪽에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삼각함수 적분을 살펴볼 건데, 이 파트에서는 삼각함수 적분, 삼각함수 적분 공식, 삼각함수 적분 풀이를 다룰 겁니다. 삼각함수는 각의 크기를 삼각 위로 나타내는 함수인데, 우리가 중간과제 때 삼각함수의 미분법을 배웠습니다. 이 미분법을 그대로 활용하여 적분법을 할 것입니다. 삼각함수 적분을 할 건데,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과정을 의미한다라고 이미 배웠고, 함수와 도함수의 관계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적분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분했던 것들을 기억하여 이렇게 적분처럼 만들어 적분의 형태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적분의 풀이를 살펴볼 건데, sin 제곱 x는 요 부분은 sin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1이라는 걸 이용해서 변환하여 풀어주는 거고, 요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코사인 제곱 2분의 x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x와 같다라는 점을 이용하여서 푸는 거고, 요거는 사인 ax 플러스 b는 아까 표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입니다. 미분과 적분의 역사,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 2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미분과 적분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적분의 역사가 더 길다는 점을 알고 있고, 고대 그리스의 아르키메데스는 적분의 아이디어를 고안했고,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미적분을 창안한 수학자, 카발리에리와 케플러 등은 미적분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서술은 바빌로니아, 파티마 왕조, 그리고 인도 수학 등을 제외한 기술 태도로 보인다는 것을 제가 이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관계가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흔한 오류가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차이가 단순히 숫자 범위가 주어지느냐로 아는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정적분과 부정적분이 바로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통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두 개의 정리, 그리고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적분 가능한 모든 함수의 역도 함수가 있음을 보장하고 모든 연속 함수의 역도 함수가 있음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f(x)가 닫힌 공간 ab에서 연속일 때 대문자 함수 f(x)는 이렇게 나오고, 이것이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균값 정리를 한번 쓰고, 계산은 크게, 이 따라가는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은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라는 게 바로 요거. 다른 방법으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을 증명하는 방법인데, 별거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델타 t만큼 해줘서 요 델타 t에 관한 영역을 떼주고, 그래서 요 영역끼리 비교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샌드위치 정리를 한번 써주고 해주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이 네, 증명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의 의의는 연속인 함수는 부정적분을 갖는다와 미분과 적분은 역연산의 연관성을 갖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일 때 fx를 대문자 fx를 fx의 한 부정적분이라 하면 적분 ab fx dx는 fb-fa다라는 식이고요. 이것의 의의는 넓이 계산 정적분의 계산은 정의대로가 아닌 대상함수의 부정적분만으로 구함으로써 할수 있다. 그리고 도함수의 넓이는 원함수의 함수값 차이다. 이것이 바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입니다. 이것도 다른 방법의 증명을 또 갖고 왔는데 이것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